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강세 시장에서요,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슨 언택 관련된 대장주들 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테마군을 형성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또 미래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또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선두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뿌듯한 산업 하나만 꼽으라면 아마도 2차 전지 쪽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2차 전지에도 여러 가지 도전과 또 응전이 있습니다만은 딱 한 달쯤 남은 것 같습니다. 9월 23일, 현지 시각으로 9월 23일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앞에 한 달 동안에 이 2차 전지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들이 잘 나가는데 그것도 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사실 2019년 1년 동안은 저희가 주가가 완전 1년 동안 플랫이었거든요. 예. 그때는 좀 쉬었는데 올해는 조금 글쎄 요즘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예 옛날이 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네. 2004-5년도에 조선주 애널리스트가 뭔가 얼마 좋았어요.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복인 것 같아요. 그 시점 네. 시점 본인이 뭐 네.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닐 텐데 네,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떤지 좀 일단 좀 여쭤보고 네. 예, 본격적인 얘기를 좀 풀어볼까요? 아 일단 그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뭐 대형주 기준으로 보면 SDI가 YTD로 한 80% 올라 있는 상태고요. 네. 삼성 SDI가. 근데 그 최근 한 2주간은 하락세였어요. SDI가 그 제가 딱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김프로님 뵀었었는데 예. 그때가 한 37만 원, 38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랬다가 한 2주 만에 50만 원 찍었어. 어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한 40만 원까지 왔고요. 예. 최근 2주간은 좀 하락폭이 가팔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랬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예.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배터리 데이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배터리 데이 리스크, 일론 머스크 리스크 이게 예. 좀 주가를 좀 눌렀었고 예. 그 논리를 사실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알고는 있었지만 좀 이제 화두를 던진 게 그 지지난주 금요일에 모건스탠리에서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예.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자는. 그래서 그게 좀 트리거가 돼서 제 생각에는 좀 건강한 조정이 나왔다. 워낙 이제 가팔랐었기 때문에 좀 건강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배터리 데이 때 그 테슬라가 뭘 얘기할지 아직 그 불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가가 항상 그렇듯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의 그 불확실성이 주가는 좀 누를 수 있다. 그래서 좀 한 달 정도는 좀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네. 본질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배터리 업체가 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나? 맞습니다.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결론은 배터리 데이 때문에 빠지면 사자라는 생각인데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 테슬라가 보여줬던 행보가 워낙 파격적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계속해서 코멘트하는 내용의 핵심은 배터리 독립을 하겠다,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던지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 판에 그러니까 SDI, LG화학의 경쟁, 그러니까 고객사가 아니라 경쟁자로서 테슬라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리스크를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테슬라가 지금까지 이제 시장의 판을 키우는 과정에서 파나소닉이랑 계속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겼고 그 와중에 테슬라는 지금 빠르게 100만 대, 200만 대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자동차 완성차 완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율주행 칩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배터리가 예. 지금 속도를 못 따라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파나소닉이 못 쫓아오니까 그냥 본인이 직접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와닿다 보니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안에 있는 함의를 생각을 해보면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배터리 내재화라고 하는 키워드가 A부터 Z까지 본인이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건 좀 과하다. 아,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건 좀 좀 이제 틀린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기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이 배터리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투하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ROIC가 높은 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 SDI라든지 뭐 기타 전지 업체들이 그동안 전지 사업을 영위를 해오면서 그 취했던 마진율이 보통 한 10%를 넘지 못하거든요. 네. 뭐 반도체나 뭐 다른 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영역에 테슬라가 굳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다. 다만 그들의 니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배터리 셀 메이커들로부터의 가격 협상력을 취하고 그리고 좀 속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독려하기 위한 카드로서 여러 가지 지금 배터리 독립이라든지 배터리 내재화 키워드를 던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근데 1밀리언 마일, 그러니까 100만 네. 마일 배터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상당히 강하게 자신감을 네. 보이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퀘션 마크입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그냥 100% 뻥카일까? 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CATL이라는 파나소닉을 대체할 만한 이 테슬라의 파트너의 부상도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여지더군요. 그 역학관계, 그러니까 100만 마일 배터리가 뭐 당장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로드맵이 나오고 그 파트너로 CATL이 지명이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배터리 데이 9월 23일 날 우리에게 소식이 전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만 마일 키워드 그리고 이제 그 CATL과의 새로운 협업이 예. 이제 중요한 저희 쪽에서의 좀 리스크인데 CATL 그러니까 CATL 조금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CATL은 예. 이미 LFP 배터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탑재돼서 출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위협이 되는 게 맞는데 예. 그 정도의 경쟁 그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프라이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예. 지금 걱정을 하는 건 아예 테슬라가 새로운 컨셉으로 리튬이온 전지를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겠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테슬라의 성장 전략 자체가 저는 제조업에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본인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내재화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왜 고밸류를 받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 단순히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판을 키운 후에 이를 기지로 삼아서 일종의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밸류를 주고 있는 거, 네. 것인데 뭐 애플이 그러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테라팩토리, 그러니까 그 향후에 그 판을 키워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배터리 캐파가 한 테라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테라팩토리, 한 1000기가와타운데 1000기가와타우면 한 100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정도를 본인들이 이제 직접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셀메이커들과의 협업은 필요하고 셀메이커 파트너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한국 업체 일단 LG화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향후에 좀 SDI든 기타 추가적인 업체들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테슬라와의 협업이라는 네. 관점에서 보면 국내 3사 중에는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LG화학이 유일하다고 LG화학이. 예, 그래서 아마 김현수 의원의 2차 전지 탑, 그, 레코멘드, 그러니까 가장 최선호주도 LG화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LG화학, SDI 둘 다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제 탑픽에는 이제 저는 이제 SDI 쪽을 커버하고 있고, 네. 화학 쪽에서 이제 LG화학을 커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전통 배터리 업체이기 때문에 네네, SDI를 맞습니다. 커버하고 있고, 네네. LG화학은 배터리 부분이 네네. 있으나, 사실 비즈니스로 보면 더 큰 부분이 화학이니까 화학 쪽이죠, 지금은. 화학 네. 담당 윤재성 에너지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배터리 산업의 뭔가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딱 드러내는 그런 이제 커버리지죠. 그만큼 예. 지금 배터리가 전통적인 테크 영역에서 커온 업체들이 있고 예. 화학 영역 쪽에서 커온 업체들이 있고 예. 그만큼 이제 지금 아직은 좀 영역이 모호하다라는 그런 뭐 시장 상황을 이제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어쨌든 SDI 기준으로 한 20% 조정을 받았나요? 그렇죠. 50만 원이 고점이었으니까 예. 지금 한 40만 원까지 갔다가 어제 한 뭐 42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20% 조정 받고 다시 조금 올라오는 네. 건데 네. 그냥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얘기는 저하고도 또 그 네.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이 네. 시간을 통해서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영역이잖아요. 네. 어떻게 주가 전망을 하세요? SDI는? 그러니까 그 이 배터리 데이 이후에 저는 셀 메이커들, 뭐 SDI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좀 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요.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카드가 있다라고 봐요. 뭐냐면 예. 그게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의 흑자 전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하는 업체들 중에 유일하게 돈을 버는 업체가 두 곳입니다. CATL하고 파나소닉이요. 예. 그러니까 CATL은 그 이제 보조금을 계속 받죠. 지방 정부하고 중앙 정부에서. 그게 이제 지금 수익성이 좋은 근본적인 요인이고 그게 예. 지금 고밸류를 받고 있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CATL은 지금 EV/EBITDA 기준으로 한 그 40배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고요. PER 기준으로는 한 80배에서 90배 정도 밸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때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예. 다만 여기는 이제 전체 사업부에서 뭐 TV도 팔고 뭐 부동산도 하다 보니까 뭐 밸류에이션은 사실 PER이 뭐 10배도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싼 업체고요. 근데 이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아직 적자였고 요게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SDI 기준으로는 한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고 예. 있어요. 그게 지금 그 한국 셀메이커들이 CATL 대비해서 디스카운트 받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인데 예.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돼 나갈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그게 지금 CATL 대비해서 지금 EV/EBITDA 기준으로 보면 SDI 그 목표 주가 산정을 할 때 한 20배 정도를 줘요. 아까 CATL이 한 40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50% 디스카운트를 해서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흑자 전환을 해 나가면서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냥 50% 할인을 해도 목표 주가가 제가 한 48에서 5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는 지금 충분히 한번 터치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그 비율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이 SDI를 포함한 셀메이커들의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테슬라를 잡고 있지 네. 못하는 SDI의 주가 흐름과 네. 어쨌든 메이저 자동차 메이커는 대부분 커버하고 있는 LG화학의 주가 흐름은 물론 이제 LG화학의 주가에는 이제 화학 부분이 섞여져 있긴 합니다만 네네.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규모의 그렇죠. 경제도 저쪽이 맞습니다. 지금 뭐 저걸 만약에 분사를 네. 만약에 하면은 네. 이게 투자 매력도 그러니까 LG화학의 2차 전지 배터리 부분과 네. SDI만 이렇게 비교하면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만 보면은 지금 단순히 캐파 비교를 해봤을 때 LG화학이 올해 기준으로 한 100기가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고 네. SDI가 한 30기가입니다. 3분의 1. 네. 그리고 이 LG화학이 한 2021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캐파 가이던스를 120기가 예.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CEO분이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2022년 기준으로 200기가가 넘는 가이던스를 한번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제 언론에. 이제 상향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SDI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부문만의 현재 밸류를 준다라고 하면은 LG화학 쪽이 더 큰 거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면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그렇고 LG화학이 좋다라는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지금 전기차 시장의 판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테슬라인데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LG화학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그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테슬라와 SDI 관계는 지금 이미 ESS에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SDI가 배터리 셀을. 그래서 SDI도 언젠가는 뭐 시간의 문제인 테슬라와의 거래 관계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테슬라가 지금 이제 향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 과정에서 셀메이커들과의 협업은 필수적인데 그랬을 때 지금 CATL, LG화학 그리고 파나소닉은 이제 중국 유럽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파나소닉의 지금 증설은 거의 대부분 도요타와의 각형 배터리 캐파 증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테슬라가 지금 협업을 할 수 있는 셀메이커가 그래서 CATL, LG화학 정도인데 CATL은 중국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로우엔드의 LFP 배터리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제 향후에 유럽에서 캐파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LG화학에게만 의존을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DI가 네. 유력할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뭐 컨퍼런스 콜에서도 SDI가 공식적인 컨퍼런스 콜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급을 꺼려요. 근데 뭐 저는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감은 커버리지가 네. SDI 커버리지라든지 SI. 아, 그렇지 않습니다. LG 화학 좀 더 고참이시죠? 아, 그렇죠. 형입니다. 그것도 참 묘하겠네요. 예, 같은 배터리 네. 업체인데 한쪽에서는 화학 담당 애널리스트가 담당하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이제
2차전지 전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생각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작년에 글로벌이 2.2%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 글로벌 9,500만 대에서 전기차가 작년에 한 200만 대 정도 팔렸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그 과거 스마트폰 때도 그랬었듯이 전체 모바일 시장에서 그 스마트폰 침투율이 10%를 넘어갈 때까지는 뭐 삼성전자든 애플이든 다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침투율 2%에서 10%까지 가는데 이제 뭐 빠르게 가겠죠. 그 구간에서 이제 탑5 안에 있는 한국 업체 두 곳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있는데 네. 시계열을 한 3년, 5년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같은 리서치 센터에 있는 황승택 네.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네. 언택 대장주, 네이버 카카오, 그 뭐 사라고요? 헷갈리면 둘 다 사세요. 비슷한 얘기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침투율이 10%를 넘어가는 시점이 오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야 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뭐 벤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자, 근데 어쨌든 네. 지역으로 좀 나눠서 보시자고요. 어제도 뉴스플로우가 유럽이 이제 전기차 시장의 1위가 됐다. 중국을 이제 누르고 1위가 됐다. 뭐 그렇죠. 자명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게 진짜 각국의 어떤 탄소의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그 이슈 그리고 사실 디젤의 주역인 독일의 어떤 그 입장의 선회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의 10% 정도 침투가 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니까 지난 7월 판매량 보니까 9.몇% 뭐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2% 정도 전 세계 자동차 중에 100대 중에 2대 정도가 전기차였는데 프랑스만 놓고 보면 10대 중에 이제 한 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인데 맞습니다. 유럽 시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확대된다면 유럽의 전통적인 메이커들 중에서 전기차로 선회하는 업체들 예를 들면 뭐 아우디 같은 데 폭스바겐 같은 데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봐야 돼요? 테슬라 일방의 시장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유럽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다만 생각보다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제일 빠른 진영이 아무래도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죠. 뭐 아우디를 포함한 그렇죠. 폭스바겐 그룹인데 그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는 MEB 플랫폼이 이제 올해부터 가동이 됐고 예. 그 안에서 나온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모델인 ID3가 원래는 이제 인도되는 게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이게 예. 이제 계속 소프트웨어 문제로 하반기로 연기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SUV 순수 전기차 모델이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 미국 내에서 출시가 되기로 했던 2021년에서 좀 늦어져서 이제 2022년으로 또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확실히 이제 클래식 OEM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자동차 OEM들은 조금 그 최적화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요거는 뭐 계속해서 확인이 되셨었던 내용일 텐데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내재화 혹은 이제 배터리 쪽의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전통적인 자동차 OEM들이 생각보다 속도를 못 내는 과정에서 요걸 격차를 요때 벌려놔야 네. 향후에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데 예,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은 내년 정도가 이제 현대차에서도 전용 전기차 플랫폼이 이제 가동이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럽에서 어느 정도 그 이제 클래식 카 OEM들이 이 테슬라와 경쟁을 하는 구도가 이제 유럽에서 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랬을 때 한국 업체들은 뭐 그대로 그 약수 효과를 봤습니다. 뭐 테슬라 안에서 이제 LG화학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SDI는 유럽 고객사 비중이 한 90% 정도 되고요. LG화학이 한 50%.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유럽 시장이 지금 추세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전기차의 침투율이란 측면에서 화석연료차를 잠식해 들어가는 국면이라면 규모는 LG화학보다 작은 게 확실하지만 네. 그 수에는 사실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차별적인 단기 네. 수혜를 받지 않겠냐 SDI가 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프라이싱이 올해 사실 좀 이루어진 것 아하, 같아요. 50만 그러니까, 원 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선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캐파 기준으로 LG화학 대비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SDI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던 뭐 예. 더 좋다라고 보기는 없지만 같이 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한국 2차 전지 체인이 글로벌 2차 전지 체인 내에서 올해 주가가 제일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 말씀하셨던 유럽의 유럽 시장 예, 성장이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금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YY 17% 빠졌어요. 상반기 누적으로 보면 글로벌리.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랑 미국이 빠졌고 유럽이 가파르게 성장을 했던 건데 예. 유럽 비중이 어디가 높냐? CATL 파나소닉은 3%가 안 돼요. 유럽 고객사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업체들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고 밸류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일단 요거 가지고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성 개선 논리 그리고 네. 유럽의 성장 논리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 가지 이제 경계를 하는 건 유럽만 봐서는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 올라와 줘야 되고 특히나 최근에 그 양극재 업체 중에 이제 시장 점유율 1위인 유미코가 이런 비슷한 코멘트를 컨퍼런스 콜에서 했거든요. 예. 뭐냐면 유럽 성장 좋은 건 알겠는데 유럽의 그 시장 성장 중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 그 전기차 판매량 중에 중국은 순수 전기차가 75에서 80%, 예. 플러그인 20%입니다. 근데 예. 순수 전기차가 플러그인 대비해서 배터리 탑재 용량이 6배가 많거든요. 그 말은 이제 배터리 셀 조달량 그리고 예. 양극재 조달량 모두 아. 비례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유럽은 플러그인 비중이 50% 초반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40에서 50%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셀 다 많이 만들었고 양극재 예.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요구도가 유지가 되면 이제 조금 한계가 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장 한 대 팔았을 때 그 효과가 6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 변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군요.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제시했던 정책 공약 중에 이 전기차 관련된 정책을 보면 유럽의 정책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예. 유럽도 CO2 규제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인센티브 제도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좀 재미없던 시장이었는데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계속 더 끌고 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계속 중국, 미국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근데 유럽만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순수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시점이 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책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사실 이제 바이든의 러닝 메이트죠.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사실은 이 캘리포니아의 검찰총장을 할 때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를 캘리포니아에서 재판을 하는 원고 측 대표였잖아요. 맞습니다. 검찰총장이니까. 그래서 바이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디젤에 대한 이 억제, 화석연료죠. 화석연료에 대한 억제와 친환경 차를 비롯한 그쪽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강력한 정책을 보여줬던 원내 후보였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 주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내 전기차 산업도 트럼프 연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는 거죠. 뭐 100%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렇죠. 지금 여의도에서는 네. 적어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모르겠으니까 주식 시장 전체는 모르겠는데 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확실히 그 실제로 친환경 정책이나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육성은 공교롭게 미국이 민주당 정권 하에 있을 때 많이 이제 투자도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왜 미국이 배터리 투자 안 하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배터리 투자가 클린턴 정부 때 한번 있었고요. 예. 그 에버레디라고 하는 회사 전기차 배터리 해보라라고 막 키웠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에버레디가 에너자이저 만드는 그 건전지 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있었고 근데 이제 좌초가 한번 됐었고 그리고 오바마 정권 때도 A123이라고 하는 배터리 셀 메이커 한번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잘 안 되면서 이제 그 중국에 매각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든 뭐 친환경차든 그리고 뭐 2차 전지든 이쪽은 항상 민주당 정권일 때 미국에서는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고 산업의 파이가 커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라고 그때 뭐 사실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민주당의 어떤 네. 레가시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이 전통 같은 거니까 네. 사실은 분위기가 그때하고는 한 8년, 10년 전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어떤 강력한 정책이 들어오면, 일종의 영업 레버리지라고 할까요? 그들 기업들이 굉장히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성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세력 판도에 대해서 네. 우리 김현수 위원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LG, SDI, 이노베이션, 네. 이 세 개 회사가 이제 하고 있고, 글로벌 마켓은 우리 기업들 그리고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 그리고 파나소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현재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파나소닉이 도요타에만 납품하는 그 기조로 가는 거는 흡사 생각해보면 한 20년 전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 아니, 그렇게 확장성을 스스로 제약하는 어떤 정책을 하면 과연 저게 기술의 발전과 또 테슬라 같은 이 선발 업체와의 협업 구조가 돼 있지 않으면 저거 그냥 그들만의 리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또 네. 세계 회사가 네. 강력하게 경쟁하면서 현대차를 놓고도 굉장히 경쟁적인 그렇죠. 그게 네. 사실 발전의 원동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네. 저도 10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일본,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파나소닉의 전략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 나름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리튬이온 전지는 일본에서 발원한 산업이고 그렇죠. 처음에 리튬이온 전지를 상업화에 성공시킨 기업은 소니였고요. 예. 후발 주자로 산유와 파나소닉이 쫓아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 개 업체가 성장을 해왔었는데 소니는 애초에 리튬이온 전지 산업을 키워나가다가 우리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포터블 기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전지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스스로 몸을 좀 추슬렀고요. 예. 그때 이제 나온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LG와 SDI로 가면서 이제 한국이 커왔던 거고 이후에 이제 산유랑 파나소닉이 커나갔던 시기가 이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 딱 그때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에도 전기차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도요타, 닛산에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증설을 하다가 산유가 파산하고 파나소닉에게 인수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파나소닉 역시 막대한 R&B로 굉장히 그 손실이 커졌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확신이 들 때까지는 요 자동차 산업을 보고 키우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 하에 그리고 그 전고체 전지라고 하는 기술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시기가 확실하게 오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 한국에는 좀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정책이 전기차 산업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업체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전고체 전지에 도요타와 파나소닉이 매달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도요타가 그래서 지금 파나소닉이 이제 테슬라 쪽 증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도요타 쪽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 업체들에게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죠. 예. 팍팍님, 감사합니다. 뭐라 그러죠? 저 이렇게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고생한다고 저한테 격려를 주셨는데, 예. 저희 직원들하고, 예. 아침에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 전고체에 대한 그 파나소닉에 대한 전략 이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논의가 됐던 게 그거 아니냐 뭐 이런 뉴스플로우가 있었단 말이죠. 네.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리고 이 전고체는 지금 그 일반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2차전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성능 개선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시다시피 한 2025년 이후의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가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요타 진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삼성 진영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인수했던 배터리 셀 전극 회사인 그 맥스웰에서도 2027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전고체는 2025년 이후의 기술인 게 맞는데 예. 다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비약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지금 리튬이온 전지 개념, 그러니까 액체 전해지를 쓰는 리튬이온 전지 개념 하에서는 한 400에서 500 정도가 지금 평균적인 물리적 한계라고 보는데 네. 이제 전고체 전지로 가면 700에서 800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인 한 600km 중후반까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고체 전지를 기다리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시장 개화 시기가 2025년 이후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주행거리 400에서 500 정도 나오는 현재의 리튬이온 전지에서 한 에너지 밀도 10%에서 20% 정도의 개선을 읽어낼 수 있는 예. 그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춰줄 수 있는 거기에 사실상 이제 셀메이커들은 당장 반도체 기술로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나 단결정 양극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첨가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테슬라도 그리고 기존 셀메이커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지금 한 5년여에 걸쳐서는 일단 당장 시장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전고체 전지는 그 한 2025년부터 개화를 할 시장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네. 이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D램도 이 그 품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황해 법칙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네. 또 디스플레이도 뭐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네. 그런 정도 수준의 기술의 기술력의 진전인지 아니면 네. LG 화학을 비롯한 기존 업체들이 지금 현재 수준의 기술력으로 마켓을 예를 들면 장악하고 있습니다. CATL이라든지 LG 화학 SDI가 네. 그런 상태에서 파나소닉이 예를 들면 도요다하고만 하고 있다가 잠깐만 전고체 나와서 너희도 다 죽어 이런 차원의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 그 마켓인지 아니면 그거 나와도 병존하거나 또 다른 LG 화학을 비롯한 또 다른 업체들이 야 전고체가 어디 기다려 전전고체야 이럴 수 있는 컨셉인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같이 있어서 네, 여쭤보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예. 그게 주행거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후자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이게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려서 전고체 전지 나오면 전체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네. 형태의 그림을 보지 않고요. 예. 후자라고 봅니다. 병존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당장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 정도의 타겟을 보고 전고체 전지 시장성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600에서 700 혹은 700에서 800 근데 예. 이미 1회 충전시 주행거리 500짜리 나왔단 말이죠. 기존 네. 액체 전지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엔드와 미드랜드 혹은 좀 비싼 가격과 조금 낮은 가격의 시장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정도의 기술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병존하는 시장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한국 업체들은 좀 깔아놨을 때 이후에 취할 수 있는 마진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침투율이 높아졌을 때 옥석을 가리는 포인트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예. 이제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5년간은 그러한 일본 업체들의 전략이 한국 업체들에게는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임 경자님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배터리 3사가 수주 잔액이 어느 정도 되죠? 현재? 이게 업체들이 이제 수주 잔고를 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SDI는 애초에 얘기를 안 했고요. 그래서 예. 사실 수주 잔고를 좀 가늠하기가 어렵고, 다만 이제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캐파, 디자인 캐파. 디자인 캐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올해 LG화학이 아까 한 100기가 정도 캐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100기가면은 1기가에 보통 전기차가 한 만에서 15,000대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100기가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뭐 100만 대 정도? 100만 대에서 150만 대 정도? 예. 1년에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캐파를 확보하고 있는 거고 예. 한 2년 내에 두 배를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LG화학이고요.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를 SDI가 갖고 있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2022년까지 한국 셀메이커들은 한 300만 대 정도? 예, 300만 대 시장을 보고 이제 캐파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한해 전기차 작년 기준으로 몇 대 나왔습니까? 작년에 220만 대가 나왔습니다. 220만 대. 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1.5년 정도의 네. 수주 잔고를 얼추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 또 그 정도 규모에서 계속 수주는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전고체가 대충 빨리 나와도 2015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2020년, 2021, 2022, 2023, 2024 대충 한국 업체들이 그 파나소닉 적어도 파나소닉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지금 형국이라면 네, 그 그렇죠. 상태에서 네. 파나소닉의 전고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업체들의 어떤 시장 지위에 훼손을 준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김현수 위원의 분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조차도 일본의 시장, 이 전고체 관련된 시장 조사 기관들도 그러한 예. 상황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전고체 전지가 개화한 이후에 예. 중대형 전지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 내에 배터리 예. 시장 내에서 전고체 예. 전지의 침투율을 한 10% 정도로 봐요. 한 2030년 예. 경에. 그러니까 예. 이게 그들도 그거를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병존하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예.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한국 업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YSL 리님께서 달러로 4.99불을 스포츠에 주셨는데 이게 제가요 사실 이게 무슨 아프리카 TV 같은 거 제가 잘 본 적도 없고 해서 이 뭐 별풍선이니 뭐 스포츠 하면 이 매너가 있다고 누가 저보고 알려줬거든요. 꼭 그걸 거명해 주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게 매너라고 이쪽 세계에. 근데
이 제가 아재가 돼서 그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혹시나 가르면 저희 못 봐요. 그래서 아 정프로 커피 한 잔 JH님 감사하고요. 아 이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뭐 그 감사하지 않아서 이 언급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인터뷰하고 이렇게 쭉 빠져 있다 보면 그런 거 잘 못 봐서 그런 거니까 혹시 제가 스킵 하더라도 제 마음은 항상 감사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김현숙 의원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보내드릴게요. 또 회사 가서 또 방송도 하셔야 되고 리포트 쓰셔야 됩니다. 정프로가 없는데 정프로 빙의해서 지금 사요? SDR?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배터리 데이까지 그 구간에서 지금 생성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계 50만 원 찍고 지금 좀 빠졌잖아요. 예. 다시 한번 기회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그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이 수익성 개선이라고 하는 요게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비율을 축소시켜 줄 거다라고 네. 하는 그 논리가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예. 저는 기존 셀메이커들이 요 조정 국면 이후에는 이 리레이팅에 따른 주가 상승 강도가 가장 강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소재 업체들도 굉장히 좋고 다 좋은데 네. 다만 이제 멀티플의 추가 확장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항상 좋을 때가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멀티플이 같이 올라갈 텐데 네. 소재 쪽은 지금 이제 PR이 워낙 비싸져서 네. 이제 리레이팅을 보고 상승 강도가 강할 쪽은 다시 한번 이제 셀 쪽에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들 계속 좋게 봅니다. 우리 컨텐츠 가끔 보십니까? 뭐 자주 봅니다. 한 2주 전에 네. 예, 하이투자증권의 두 정원석 의원을 비롯해서 두 분이 오셔서 네네. 잘 아는 분이 자루, 네네. 네? 네네. 첨가제, 네네. 그거 보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얘기한 리레이팅 그 얘기에도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소재니까?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소재 쪽 업체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셀 메이커들과는 조금 다른데 네. 그 업체들이 지금 고별 굉장히 비싼 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양극 도전재 네. 그리고 전해질 첨가제 이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회 충전 시 그 주행거리 500km 정도에서 예. 한 10%에서 20% 정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굳이 전고체 전지처럼 혹은 리튬 메탈 배터리처럼 전지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 예. 지금 현재 개념 하에서 하나 둘씩 첨가하는 형태로 개선을 일궈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셀메이커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완전히 전지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예. 에너지 밀도 개선이 가능한 거니까. 예. 그래서 요 영역은 진짜 반보 앞에 기술이고요. 요 영역은 시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기술입니다. 이미 소형 전지에는 채택이 되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요게 전기차로 들어왔을 때 파이를 키워주는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뭐 커버는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쪽은 실제로 셀메이커들도 이미 그 컨퍼런스 콜이나 실제로 테슬라가 실리콘 음극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이나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 전고체 전지처럼 완전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산업은 아니에요. 네. 매력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웃소싱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그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들을 그 첨가제를 납품받아서 계속 테스트를 하다가 그렇죠. 500이 아니라 600 가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죠. 빙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그런 업체들도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좀 좋게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는 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좀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커버 안 하시고 계시니까 그죠? 네, 네. 또 회사의 고참님께서 커버하는 거라서 김현수 내가 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여쭤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쭤봤는데 또 난처할 수가 있으니까. 자, 김현수 의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하나 TV이고요. 그 저희가 이제 매일 종목 한 뭐 리포트 한 10개씩 나옵니다. 그리고 네. 그 매일 그 온라인 세미나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내용을 얘기할 때보다는 좀 어색했어요. 그 어색함이 훨씬 더 풋풋해 보입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의 2차 전지 전문가시죠. 김현수 연구위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연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